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김밥을 판다고 해서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예.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저보다 얼굴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밥을 먹으러 왔는데 대왕 연어도 있어서 한번 시켜봤는데 연어도 이만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을 좀 시켜서 이제 냉우동까지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밥을 하나 들어가지고, 크, 진짜 이만해. 진짜 이래요 여러분들. 꽉 차네. 와, 이거 한 입에 도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실패하면은 입에 들어간 만큼만 씹어 먹으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턱 빠집니다. 옆으로. 한꺼번에 입에 딱 넣어서 먹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이 맛이 나고, 여기서 당근 맛이 나고, 막 여기서 막 연근 맛이 나고, 여러 가지 맛을 한 입에 느낄 수 있어서 엄청 맛있네. 자, 연어 도전. 아, 근데 연어는 안 되겠다 얘들아. 이게 입에 들어가면서 이게 부서질 확률이 좀 높아요. 커팅해서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올려볼게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제가 연어는 그래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진 않는데, 신선하네 확실히. 자, 여기에 이제 대표 메뉴라고 네. 예, 들었는데 모자이크 초밥이라고. 모자이크 초밥이요? 네. 아, 예예예. 예. 장어, 그다음에 김치, 네. 새우, 장어, 그다음에 새새우, 네. 참치. 그다음에 그것도 그날에 따라서 저희가 재료가 좀 다른데 타러 가고요. 그다음에 생연어, 네. 예, 참, 계란. 연어 이제 구운 거. 아. 요거는 저희 집 인기 많은 가지 초밥이라고. 가지 초밥. 예. 예. 다른 데서 잘 드시는 건데 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제가 아는 그 가지 맛나요. 예. 아. 네. 근데 드셔보시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예. 예. 그거랑 참치. 아, 참치. 예. 아, 이렇게 있구나. 예. 예. 자, 이제 냉우동도 시켰으니 냉우동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먹어봅시다. 냉우동. 야, 이것도 우동이. 날씨 요즘 날씨 더울 때 여러분들 뭐 뜨뜻한 우동 이런 것도 뭐 좋지만은 이 시원한 거 이것도 괜찮죠. 요즘 날이 더우니까. 오. 이게 육수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제가 딱 먹어보니까 육수가 그 모밀 육수네. 모밀 육수. 면이 냉동실에서 바로 나온 느낌. 요거는 이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이상 먹는 거 너무 커가지고 배 터지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절대 혼자 와서 이거 시키지 마세요. 예. 진짜로. 아, 이 가게가 근데 사장님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센스. 진짜 모든 게 좀 다 깔끔하고요.
진짜 이 빨대 하나의 디테일함 여러분들. 여기 그 간장 담는 그릇도 하트야. 이 사장님이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연애하신 것 같아. 민물 장어부터 남자들이 장어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뭐 그 물론 초밥도 많이 배달을 시켜 먹고 진짜. 근데 이 배달 시켜 먹는 그런 맛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한 조각 먹고 좀 섣불리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조각 더 먹어볼게요. 오징어는 오징어. 장어. 재료가 신선하네. 와. 이건 그냥 계란인데?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 초밥도 무한 리필이 많잖아. 알죠? 요즘 초밥도 무한 리필이 많은데 그런 집이랑 비교 딱 했을 때 그냥 딱 차이잖아. 그냥 진짜로. 아까 전에 요즘에 여기서 제일 잘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찾는다는 가지 초밥. 가지, 너 그 집 앞에 있는 그 나뭇가지 부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가지 알죠 여러분들? 그 오이 친구 가지. 가지. 하나 정도 더 먹어봐야지 깊은 맛을 알 것 같은데. 가지 초밥이 하나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집에 딱 와서 일단 가게 분위기로 일단 먼저 한번 먹었고 음식이 나와서 이제 깔끔하게 먹었고 이런 디테일한 뭔가 좀 다 깨끗하고 이러니까 음식을 하나하나 먹어도 아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한가요 조금? 네, 네. 여기에 사장님이 이제 도쿄맨션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죠? 도쿄맨션.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네네네. 그 일본에 가서 네네. 제가 연구를 좀 하면서 아~ 그때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게 돼서. 아 연구를 하셨어요? 네. 아 연구를 하셔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도쿄맨션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도쿄에 있는 것처럼 너 그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먹어라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지으셨고 그 제가 보니까 그 그릇이나 이런 게 빨대까지도 전부 다 하트더라고요. 네. 예. 저희 집이 여자분들이 조금 많이 오세요. 아. 네. 그리고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무래도 예,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아 이제 손님들을 또 배려한 또 좀 아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와 여러분들 예. 다 먹고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고 두 조각 먹고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했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건데 아 정말 대한민국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김밥이 예, 대한민국 최대 크기 김밥 너무나도 커서 배가 터질 뻔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음식에 하나하나 전부 다 맛도 있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제 입속에서도 예, 맛이 느껴졌고요. 네, 진정한 맛집, 예, 서면 도쿄맨션. 예. 서면 도쿄맨션.